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. 오늘의 요리의 이름은 차돌박이 채소찜입니다. 어휴, 이 더운 여름에 무슨 찜이냐, 무슨 찜 요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고기는 구워서 드시는 거나 아니면 튀겨서 드시는 것보다 찜으로 드시거나 수육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잖아요. 게다가 이 한여름에 우리 몸이 냉해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배탈 나기도 쉬워요. 그렇죠? 그때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죠?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특히나 그때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건 바로 버섯입니다. 채소 중에서 숙주 해독하는 데 아주 좋죠. 그리고 배추, 어휴, 배추는 술 해독한다고 동의보감에 나오네요. 그 아래 버섯 종류가 무려 네 가지. 예. 뱅이버섯, 송이버섯, 느타리버섯, 표고버섯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. 여러분, 버섯만큼 고기 기름을 빼줄 수 있는 식재료도 많지 않습니다. 버섯만큼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식재료 많지 않습니다.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여름철에 혹시 떨어질 수 있는 면역력 유지하시기 위해서도, 그리고 또 당뇨 환자분들의 한끼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, 그리고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드실 수 있는 소고기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채소찜 준비해 드렸습니다. 자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채소를 우선 찜기에 가득 담아주세요. 우선은 배추를 아래에다 깔아줄 거예요. 자, 배추를 깔겠습니다. 그 다음 버섯을 올리겠습니다. 우선 팽이버섯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 느타리버섯 넣겠습니다. 그 다음 새송이버섯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 표고버섯 이쪽에 한 캔에 넉넉히 넣겠습니다. 아우, 넉넉히 넣었죠? 아우, 이렇게 해봐야 이거 숨이 다 죽습니다. 그 다음 윗단에는 숙주하고 청경채를 넣을 거예요. 청경채 먼저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숙주를 살살살살 올려줄 겁니다. 그 다음, 자, 이렇게 하나씩 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만 이렇게 필게요. 여기에 중요한 게 간을 약간 뿌려주세요. 소금하고 후추. 정도. 네. 마지막 층까지 올라갔어요, 여러분. 자, 됐습니다. 이 위에 청경채를 한번 덮어주겠습니다. 청경채를 덮고 찜기로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물에 불을 켰고요. 궁중팬 위에다가 이렇게 아귀가 잘 맞게 올릴 거예요. 자. 그리고 여러분,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때 마지막 순간에 뚜껑을 살짝 열고 맛술을 위에서 살짝 보여주겠습니다. 네. 이 맛술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면서 예, 더 향긋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닫고 15분 있다가 완성입니다. 자, 여러분,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15분이 지나서 어우, 김이 모락모락 나고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이야, 고기 색깔이 아주 그냥 좋아요, 좋아요. 자, 둘째 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숨이 확 죽었죠. 숨이 확 죽었어요. 자, 완성, 완성, 완성. 자,
자, 1단 분리, 2단 분리. 아우, 이제 먹어봐야죠, 먹어봐야죠. 아, 겨자 소스를 넣고요. 여기는 와사비 소스를 넣은 간장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. 뭐 취향껏 드시면 되겠습니다. 고기만 먼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야들야들. 간이 딱 뺐어요. 간이 딱 뺐어요. 자, 버섯. 버섯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청경채 올리고, 오호, 차돌 올려주시고요. 자, 실컷이요. 아우, 아우, 맛있습니다. 아우, 어, 커요, 커, 커. 맛도 괜찮고요. 샤브샤브 먹는 느낌하고는 또 다릅니다. 네. 샤브샤브보다는 약간 수분이 조금 더 적은 듯한, 예, 그렇지만 고기가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. 여러분, 차돌박이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주 좋은 영양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름은 싹 빠지고, 그나마 있는 기름도 채소들이 싹 잡아주고, 넉넉한 버섯이 여름철 떨어질 수 있는 면역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차돌박이 채소 찜! 아, 여러분, 이번 여름에 꼭 건강식으로, 보양식으로 손색없습니다.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